이게 모든 오버워치 챔프는 심지어 라인하르트랑 그 윈스턴마저 에임이 필요한 챔프거든요.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숙련도가 필요하겠지만 라인하르트랑 로드나 그 윈스턴조차 에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워치는 에임이 굉장히 그 에임을 기반으로 한 하이퍼 FPS 게임이기 때문에 에임 연습을 좀 게을리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심지어 루시우조차 루시우조차 에임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사실. 아 맞습니다. 루시우조차 가끔 이제 네, 많은 기본적으로. 분들이 전 에임에 자신 없어서 루시우를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버워치 특성상 에임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에임이 부족하다 싶으면 연습을 하는 걸 사실 추천드려요. 저도 연습했죠. 정말 꾸준한 연습만이 실력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저는 관전 무드로 해서 뜨뜨의 1인칭 시점을 보여줄 거예요. 뜨뜨님의. 예. 일단 지금부터 약간 귀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약간 시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. 이제부터 에임 강좌를 시작할 건데요. 모든 챔프 통용 에임 연습하는 방법. 이렇게 상대방 몸에 에임을 맞추고 이렇게 따라가는 방식. 이게 트래킹이라고 하죠. 그쵸. 이렇게 따라가면서 한 발씩 이렇게 따라가는 적에게 한 발 이렇게 따라가는 적한테 에임을 움직이면서 똑같은 속도로 예,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. 보통 이제 솔저 디바 이런 캐릭이 많이 쓰는 방식이죠. 그쵸? 예. 예, 끌어치기라고 하죠. 쉽게 말해서 끌어치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 에임을 이동시켜서 이렇게 솔직히 가장 기본적인 에임은 트래킹이지만 게임 안에서는 플리킹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상대 몸에 이게 하이퍼 FPS 게임이라 뭐 겐지가 질풍참을 쓸 수도 있고 솔더가 갑자기 막 쉬프트를 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이속이 갑자기 빨라지고 파라가 쉬프트를 쓰고 점프팩을 쓰고 공중 위로 솟구친다던가 변칙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리킹이 거의 주가 되는 쪽이 많죠. 그쵸. 개인적으로 이건 좀 개인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저는 플리킹 유저이기 때문에 아무튼 플리킹은 이렇게 끌어쳐서 상대 머리 아니 상대 몸에다가 에임을 두고 맞추는 방식. 이게 플리킹이고요.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끌어치기로 순간적으로 머리로 가져가서 쏘는 걸 이제 이렇게 플릭샷이라고 부르죠. 이렇게 한국말로는 끌어치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이렇게 연습을 할 건데 저도 굉장히 못 맞추죠. 에임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늡니다. 움직이면서 오버워치가 사실 가만히 서서 총알을 쏠 수는 없는 게임이잖아요.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 에임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서 상대 머리에 에임을 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대 머리에 트래킹으로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. 이게 세 번째 스트레이핑. 무빙하면서 맞추는 걸 스트레이핑이라고 합니다.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게임 안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트래킹을 설명드렸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트래킹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게 어차피 플리킹도 끌어치기도 트래킹이 엄청 빨라지면은 그게 플릭샷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트래킹을 정말 많이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처음에 지금 루시우가 없어서 인게임이랑은 이동 적군들의 이동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쏘지 마시고 이렇게 에임만 따라가세요. 이렇게 요 팔 엄청 아파요. 머리에 예 그쵸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 머리에 에임을 두고 계속 따라가는 연습만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주다가 이제 좀 내가 상대 머리에 좀 잘 붙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쏘기 시작합니다. 하드 이게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준을 전환 처치가 나올 때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는 진짜 처음에 한 한두 시간씩 투자하면서 했었는데
트래킹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기 근접 공격까지 트래킹으로 전원 처치를 띄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다음에 밟아야 될 과정이 정말 명중률에만 신경 써서 안 맞는 건 안 쏜다는 생각으로 쏘시면서 최대한 명중률에 신경 쓰시면서 탄을 소비하시면 탄을 소비해가면서 한번 아나 헤드 때리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 마리 네 명 다섯 명 아 이거 안 될 것 같죠 아마 아 여섯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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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왔어 한 명 아, 나왔어 한 명 나왔어 아 다시 여섯 친구를 기다렸다가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나 6번 오케이 아나 6번이 나왔습니다. 다시 움직이면서 두 명 세 명 네 명 아 제발 아 죽어주세요 어, 나온, 제발 나오는 소리 들린다 나오는 소리 들린다 아~ 다시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여섯 명을 기다립시 명 세 명 담배 피고 와도 됩니까 헤드 선생님 당연히 안 되죠 총알을 맞추려면 담배를 피워야 될 것 같은 이분은 약물에 의존하여 게임을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 약물이 좀 많이 떨어지셨어요 지금 네. 지금 약물 복용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여섯 명의 아나 할머님을 이쪽으로 모셔옵니다 에스코트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명중률 50% 이상을 넘기고 트래킹으로 무조건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. 답답하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끌어친다거나 이러시지 말고 내가 트래킹을 해준다는 생각을 머리에 그 가정을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. 대포 전원 처치가 불가능했죠. 다시 여섯 명을 기다립니다. 깔끔하게. 이 친구들이 잘 죽어주네요. 아무튼 에임 연습 방법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